세종병원의 이현중입니다. 멀티센터 레지스트리 결과에 대해서 지금 프리리미너리 리절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스트로크이 시리어스한 롱텀 디세빌리티의 리딩 콜스이면서 2020년도에 지금 사망 원인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고요. APB 쓰면 아무래도 스트로크 리스크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로크가 발생하면 70% 환자가 대부분 사망하거나 퍼머넌트한 디세빌리티를 가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APB 없는 스트로크에 비해서 APB에서 스트로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30-day 모탈리티도 높고 1-year 모탈리티도 높고 1년 안에 다시 재발하는 스트로크의 재발률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이코노믹 버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2030년이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약 50년에서 60년 정도 사용되어 왔던 표준 치료는 와파린으로 시스테믹 앤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임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스트로크를 경험하고 나서도 3개월 이내에 17.4%의 환자가 약을 중단하는 그런 어드레스가 매우 좋지 않는 약이었죠. 이제는 거의 노약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런 오랫동안 표준 치료로 사용해왔던 와파린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오늘 두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치맨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레프트 에이트럴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하는 것이 와파린에 비해서 약 3.8년, 약 4년 팔로우업했을 때 프라이머리 에피카시 엔드포인트가 약39% 감소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에피카시 엔드포인트라면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스트로크,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모았을 때 4년에 39% 감소하였고,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 역시 아주 뭐60% 가까이 줄이는 아주 프라미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프로텍트 AF 스터디, 그다음 프리베일 랜더마이즈 프리베일 스터디까지 두 개의 랜더마이즈 트라이얼과 캡2 레지스트리 네 개의 스터디를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해봤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는 감소시키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 디바이스의 주 목적인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약간 보더라인하게 와파린에 비해서 증가하는 그런 리미테이션을 좀 보아주었었습니다. 또 다른 디바이스가 이제 아뮬렛 디바이스가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동안 랜덤 스터디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왓치맨과 비교한 랜덤 스터디를 보고하였는데 그 결과가 매우 괜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의 프로텍션에 있어서 2.8%대 2.8%, 왓치맨에 비해서 논 인피리어한 것을 증명하였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 메이저 블리딩 올코스 모탈리티를 봤을 때 14.5대 14.7로 두 건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왓치맨과 거의 대등한 효과를 가진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약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앤티코아귤런트는 어떠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네 개의 피보탈 트라이얼에서 약 7만 명 이상의 환자를 메타 분석했을 때 와파린에 비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감소시킨 약19% 정도 감소시켰고, 이스케믹 이벤트를 감소시키면 블리딩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흥미롭게도 블리딩도 역시 14% 정도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모로직 스트로크이나 ICH, 페이탈 블리딩을 줄여주면서 결국은 올코스 모탈리티를 줄이는 그런 매우 전향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본 연구는 이런 새로운 스트레티지, 두 스트레티지, 하나는 이제 로컬 세라피고 하나는 새로운 에이전트로 시스테믹 앤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다섯 개의 소셜이 카디오바스큘러 센터에서 논밸뷸라 APB로 인해서 스트로크의 하이리스크인 환자에서 LA 어펜디지 오클루전과 노약을 사용한 그룹을 모집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프로시저가 페일했거나 노약을 클리니컬 이벤트 없이 6개월 이내
중단한 경우는 이제 배제하였고요. Moderate MS 이상의 또는 Prosthetic Valve가 있는 경우에는 Exclusion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6명의 환자가 모집되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모집하였고요. 2010년 10월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노악은 2013년 1월부터 저희 국내에 보험이 되어서 2016년 9월까지 약 1,400명의 환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에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치드 파퓰레이션을 선정하여서 3년 이상의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올코스 모탈리티, 이스케믹 스트록, 시스테믹 엠볼리즘, 오아 메이저 블리딩을 하였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그 각각의 엔드포인트와 함께 시리어스 프로시저럴 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메이저 블리딩은 이제 아래와 같은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사망 여부와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였고 사망이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인지 스트로크로 인한 사망인지 이런 암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카디오바스큘러 그다음에 세레브랄 이벤트에 대해서 애드주디케이션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LA 어펜디지 그룹이 노악에 비해서 나이는 조금 더 적지만 체드베스크 스코어, 헤스블레드 스코어가 모두 높은 고위험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LA 디멘션도 조금 더 크고요. 여성의 빈도도 많고 스모커 비율도 더 많았습니다. 이전에 스트로크를 경험한 확률도 훨씬 더 많았고 관상동맥 질환의 합병, 리날 디스가 있는 경우의 합병 이런 경우도 훨씬 더 많은 고위험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블리딩을 했거나 블리딩에 디스포싱 페타가 있는 경우도 역시 빈도가 훨씬 더 LA 어펜디지 군이 많았습니다. LA 어펜디지는 206명에서 시행되었었는데 3분의 1이 왓치맨, 3분의 2가 ACP 또는 아물렛 디바이스를 사용하였고 시술 직후에 평가한 리키지는 약 10.2%에서 관찰되었는데 평균 리키지 사이트는 1.2로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민 디바이스 사이즈가 27mm, 시술은 약 1시간 반 정도 하였고요. 호스피탈 스테이는 5일 정도, 99%가 TE 가이던스를 사용하였고 1%만이 아이스 가이던스를 하였습니다. 약 28%의 환자가 퇴원하면서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하지 않았고 평균 LA 어펜디지 오클루전 하고 나서 엔티코아귤레이션을 지속하는 기간은 83일이었습니다. 노아기 그룹의 경우에는 리바록사반과 에픽사반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임상에서 많이 쓰는 리듀스 도스가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비가트란 사용자 중에서는 다비가트란 110mm BID를 사용하는 군이 다른 노아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2주 이상 디스컨티뉴에이션 한 걸 평가해 봤더니 약 11%의 환자가 2주 이상 약제를 중단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팔로우 로스가 되는 경우, 블리딩 이외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경우, 블리딩으로 인한 약제 중단이 한 17% 정도 되었고, 이코노믹 콜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한 6%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퍼머넌트하게 디스컨티뉴에이션 한 사람이 7.2%였습니다. 빈도는 이제 팔로우 로스나 사이드 이펙트, 블리딩과 다른 사이드 이펙트, 블리딩으로 인한 경우 14%, 이코노믹한 프라블럼으로 중단하는 경우 한 10% 정도 되었습니다. 프로펜시티 매치드 파퓰레이션을 이제 구해보니까 LAAO 군이 170명, 노학 군이 한 300명 정도 넘는 군이었고 두 군 간의 베이스라인의 커다란 차이들이 많이 보정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입니다. 올코스 모탈리티, 이스케믹 스트로크, 시스테믹 엠볼리즘과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57개의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LAAO에서 해제도 레이쇼가 1.1로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커브를 보시면 대부분 디바이스 암이 처음부터 결과가 안 좋다가 점점점 따라잡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롱텀으로 가면서 또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에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결국은 뉴트럴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세컨드 올코스 모탈리티, 시스테믹 엠볼리즘,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도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테믹 엠볼리즘,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 보시면 해저드 레이시오가 2.06으로 어펜디지 군이 조금 더 높은 기존 내용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2010년 10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시술 프록터가 와서 시술을 가르쳐주면서
이 시술 배웠던 러닝 커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러닝 커브의 이펙트를 분석해봤더니 초기보다는 아무래도 후반기가 좀 더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이 노압과 비교해서 결과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해저드 레이쇼 0.92, 카디오바스큘러 데스가 0.19, 올코스 모탈리티가 0.54. 하지만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여전히 줄지 않았고 메이저 블리딩은 0.73으로 주는 다른 자료들과 좀 유사한 자료를 후반기에는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군을 비교해봤더니 3분의 1이 왓치맨을 사용했었는데 아물렛에 비해서 해저드 레이쇼가 0.9395로 5% 정도 좀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모두 다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치드 파퓰레이션을 다시 구해봤었는데 소규모 이제 PSM 애널리시스인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프로시저럴 컴플리케이션은 주로 이제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16명, 7.8%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이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나 페리카디오 스토미를 시술을 받았는데 초반부가 한 5명, 후반부가 3명으로 초반부가 좀 많았고요. 엠볼라이제이션이 1명 발생하였고 페리 프로시저럴 스트로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약제가 이제 아무래도 노악이 성적이 좋지만 노악은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퍼머넌트 디스컨티뉴에이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치드 애널리시스를 다시 해봤는데요. 약을 중단한 경우가 지속한 경우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현저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리안 멀티 얼리 러닝 커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코리안 멀티센터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이 노악에 비교해서 유사한 롱텀 클리니컬 베네핏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노악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퍼스트 라인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런 시스테믹 앤티콜라귤레이션의 하이 블리딩 리스크이거나 또는 노악의 푸어 어드리언스를 보이는 조금 전에 보였던 디스컨티뉴에이션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환자군에서는 특히나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이 베스트한 논 팔마칼로직 세라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